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3절, 50절에서 5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톨스토이의 짧은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아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항상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에게 땅이 더 많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가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아주 싸게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사람을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1천 루블만 주면 너가 아침에 해가 뜰 때 나가서 밟는 모든 땅을 다 줄 것이다.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된다.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모든 반경에 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너무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밤을 하루를 꼴딱 샜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그 집을 나서서 길을 걸으며 자신의 말뚝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말뚝을 치면서 그렇게 걷는데 저 앞에 얼마나 걸었을까? 비옥한 땅이 더 보이는 겁니다. 이 농부는 저 비옥한 땅도 내 땅이 되어야겠다 하고서 더 열심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는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얼른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온 나머지 이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열심히 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쉴 새 없이 이를 악물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다행히도 해가 막 지려는 순간에 그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농부는 안심하면서 그 땅을 이제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힘을 다 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농부를 묻어주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묘를 쓰기 위해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수대로 여섯 자의 땅을 파고 그를 그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망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붐비는 감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탐욕의 감옥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감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탈옥도 불가능하여서 그것이 곧 매장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빠른 것, 더 좋은 것만을 갈망하다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말씀은요, 기드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드온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요, 기드온은 자신이 왕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에는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갈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탐욕, 그 탐욕, 욕심,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탐욕이 우리의 마음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기드온의 마음에서만 머무르면서 그를 은근히 부추겼다면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그 죄악에 완전히 뒤엎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탐욕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또 탐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단이 일하게 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속한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오브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오브라에 간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그들과 그와 싸우게 될 그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방해가 되는 형제 70명을 죽인 것입니다. 한 바위 위에서 그가 7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 같은 경우에 스스로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결국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담 왕자가 오늘 나무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다 찾아가지만 그 나무들은 모두 자신의 소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을 우쭐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급기야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면 자신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하면 가시나무는 키가 아주 작고 그늘을 만들 수 없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와서 피하지 않으면 백향목이 살을 것이다.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시나무는 합니다. 바로 폭력적인 통치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겨냥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비멜렉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너희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내 아버지가 이토록 죽도록 열심히 싸웠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담 또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담이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이었던 아버지가 죽도록 싸워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담의 마음 가운데에도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복수심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기드온과 그리고 아비멜렉과 마찬가지의 마음이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올 때는요. 악한 영을 보내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하자 아비멜렉은 군대를 몰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본 데베스라는 지역에 가서 그 데베스 사람들도 점령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 데베스 사람들을 점령하기 위한 것은요. 그들이 자신을 배반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점령하여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공격을 받은 데베스 사람들은 그 자신의 견고한 망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망대까지 가까이 왔을 때 한 여인이 맷돌을 던지게 되는데 그 맷돌의 머리를 맞은 아비멜렉은 머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그 무기로 나를 찔러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명예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비참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56절과 57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도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여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응하게 하셨다, 보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일대기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고 또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를 그래서 지었고 하나님을 버렸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머리가 깨져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표가 바로 탐욕에 묶여서 돈을 쫓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억 천금을 노리면서 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이렇다 보니 죄를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더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돈이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탐욕이 아주 작을 때, 작은 죄일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죄, 그런 탐욕의 문제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일렁이는 마음의 파도를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정으로 그것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파도가 일렁일 때마다, 탐욕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탐심이 찾아오든지 어떤 욕심이 찾아오든지 그것에 묶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자기 고향에 머물 때였습니다. 자기 집 하인이 우물물을 긷는데 참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동시에 물을 퍼올리기 시작할 때 한 나뭇가지를 집어던져서 그 두레박에다가 넣고 물을 퍼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하인에게 성 프란시스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집어던져 넣는 것이오? 그때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토막을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많이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을 길러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성 프란시스가
굉장히 깜짝 놀란 그런 표정을 하면서 한 친구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탐심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이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그 탐심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까? 죄악 가운데로 얼마나 잘 가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출렁이는 물통, 그 물통을 잡아주실 분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서 우리가 탐심 가운데 날마다 흔들리며 날마다 그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탐심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아버지, 내가 탐심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정말 이 삶 가운데에서 말씀 그대로 그 탐심에 흔들려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에서 죄악의 번창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욕심에게 틈을 내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기 욕심에 무너진 사람, 자기 욕심에 흔들린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죄악이 번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죄악으로 빠져나가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에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리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탐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56절 5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걷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을 보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걷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거룩함으로 아버지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과 입술과 행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욕심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걷기를 원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애통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